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물리원 강의를 하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물리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과학에서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명확하게 교과서에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데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기본, 과학의 기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으로서 SI 기본 단위계와 SI 접두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 기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단위들은 보통 뭐 미터, 킬로그램 이런 식의 단위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피트, 파운드 이런 이제 영국식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단위에 대해서 말을 할때 이제 서로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국제 협약으로서 SI 기본 단위계를 정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신 단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단위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센티미터도 아니고 밀리미터도 아니고 미터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 아시다시피 몸무게, 이렇게. 물론 몸무게는 잘못됐지만은, 질량의 단위로서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여기까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은 뭐, 분도 있고, 초도 있고, 시간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과학에서 가장 기본 단위는 어떻게? 네. 세컨드라는 단위를 씁니다. 초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걸 세 개를 합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앞 글자만 요렇게 따서 얘네들을 MKS 단위계라고 그런 식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MKS 단위기를 씁니다. 그래서 MKS 단위기를 쓰는 물리학에서 무게는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 게 국제적인 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펜의 무게가 10g입니다. 라는 것은 MKS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10g을 킬로그램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를 MKS 단위계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우리 잘 배웠듯이,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그리고 온도라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는 도씨, 또는 미국에서 쓰는 화씨, 이런 온도를 과학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 켈빈 온도를 온도에 SI 단위로 정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의 양으로서 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보가드로 수와 관련되어서 물질의 개수, 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물리보다는 주로 화학에서 많이 쓰이고 화학의 뭐 솔루션에 대한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 농도를 더 많이 씁니다. 퍼센트 농도보다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빛의 세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CD,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SI 기본 단위계에서는 총 7가지의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들은 어디에서 유도되는 단위가 아니고, 각각 고유한 물리량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단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현상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SI 기본 단위만 가지고 모든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SI 유도 단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7가지의 SI 기본 단위를 통해서 이것들을 각각 조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것을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거, 속력에 대한 것은 미터 퍼 세컨드를 씁니다.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이 미터 퍼 세컨드를 보시면은 미터는 어떤 단위다? 길이의 단위다. S는 어떤 단위다? 시간의 단위다. 아, 그래서 길이와 시간의 단위를 조합을 하니까 어떻게 속력이라는 새로운 유도 단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동수에 대해서 단위는 어떻게 헤르츠를 쓰는데 이 헤르츠는 어떻게 초분의 1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기본 단위가 나왔고 그것을 1로 1 나누기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유도 단위인 1Hz라는 유도 단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어려운 거지만은 이제 힘도 이제 SI 기본 7가지의 단위를 가지고 힘의 단위인 뉴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F는 MA라는 공식을 통해서 유도를 할수 있는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라는 7가지의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1뉴턴이라는 유도 단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쫙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SI 기본 단위는 어디에서든 유도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가지의 기본적인 단위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 7가지 단위들을 각각 조합을 해서 어떤 단위를 만든다? 새로운 단위를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SI 유도 단위가 되고 이 유도 단위가 물리가 표현하는 모든 물리량들을 다 단위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SI 접도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쓰는 것들,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 1TB다, 뭐 1000GB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보시면은 바이트라는 단위 앞에 이렇게 기가라는 이런 어떠한 말들이 붙습니다.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SI 접두어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m라는 이런 내가 단위를 이제 길이를 표시를 하고 싶은데 동그라미 세 개를 쓰기가 참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세 개를 나타내는 이런 SI 접두어인 킬로를 써서 1km라고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I 접도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처음 보면은 어떻게 된다? 요즘에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이렇게 할때 1TB, 2TB,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0의 12승을 어떻게? 테라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10의 9승을 기가라고 읽습니다. 기가. 자, 참고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떻게? 천 단위로 어떤 숫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10의 3승이 곱해지거나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접두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가보다 약간 작은 것이 이제 10의 6승으로서 메가가 있고 길이의 단위로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킬로가 있습니다. 킬로, 뭐,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쓸수 있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이렇게 헥토로 있습니다. 헥토. 그래서 대기압을 나타낼 때1013 헥토 파스칼. 이런 식으로 할때 헥토는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 100.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접도어 드리고, 이제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접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0분의 1은 대시라고 읽습니다. 대시. 이런 애들은 어떤 단위를 쓸 때? 데시벨이라는 소리의 크기 단위를 할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1. 100분의 1은 센티로서 이제 길이에서 많이 쓰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이제 미터가 아닙니다. 미터가 아니고 밀리라는 단위입니다. 밀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단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의 6승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크로라는, 이렇게 뮤라는 그리스 문자로 쓰고 마이크로로 읽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보통 세균들이 수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즘에 나노 기술, 뭐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나노입니다. 얘네들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자, 그 다음에 나노보다 한 단계 더 작은 접도어는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12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졌죠? 항상 천 단위로 어떤 단위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얘는 피코라고 하고, 주로 축전기, 이런 쪽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피코 페럿, 이런 단위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비표준 단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1옹스트롬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을 연구할 때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많이 쓰였지만은 요즘 과학자들은 비표준 단위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SI 접두어를 주로가 아니고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SI 기본 단위와 SI 접두어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SI 기본 단위는 어떻다? 자연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7개다. 그 7개 가지고 모든 자연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기본 단위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단위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어떻게 SI 유도 단위를 만들 수 있고, 그 유도 단위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SI 접두어라는 것은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식입니다. 상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시는 게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숙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살을 붙여서 조금씩 조금씩 외워나가시면은 아마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